한국 교회가 종교적 열심으로는 세계에서 탑이에요. 주여 삼창을 외국에까지 전파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1100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1100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교인에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져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뒤에 이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건 전혀 이들에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독교 신앙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기독교적이고 이름이 기독교적이고 믿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 다 복받기를 원하죠? 복받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라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리, 우리에게 계시하신 원리와 같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을 드리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복받을 거라고 자기 확신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야훼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 성경의 기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가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끌고 들어오는 거. 근데 그 종교적 열심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은 뭘 향해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복을 받는 방식으로 향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원리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철저히 십계명 일계명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형상을 두지 말고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했던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